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한 도로. 2차선에 안전 삼각불이 세워져 있고 한 선수가 도로 위에서 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통제된 차선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앞서 뛰고 있던 선수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선수는 뒤로 넘어졌는데 발목을 부여잡고 일어나질 못합니다. 차들이 잠깐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한 대가 안 들어가고 그냥 직진해가지고 그 선수를 뒤에서 받아가지고.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전국체전 하프마라톤에서 경기체육회 소속 20대 선수가 경기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이 선수는 왼쪽 정강이가 부러져 수도권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3차로 가운데 1, 2차로는 경기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던 구간이었습니다. 사고를 낸 차량은 70대 운전자가 몰고 있었는데 바깥 차선으로 운행하라는 경기 진행요원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3차선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잘못 이해를 해서 2차선으로 선수들 뛰는 차선으로 쭉 진행하다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 전국체전 하프 마라톤 경기가 열렸던 경남 김해의 한 도로. 도로 통제를 하고 있던 시청 공무원이 왼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깃발을 흔들며 차량을 이동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. 그런데 차량은 3차로가 아니라 통제 중이던 2차로로 가더니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다 앞서 있던 선수를 들이받습니다. 70대 운전자는 다른 차와 선수들이 뒤따라와 당황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음주나 약물 복용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이런 안전 삼각불이 도로 2차선에 세워져 있었는데 목격자들은 그 간격이 차량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증언합니다. 사고가 나기 10분 전에도 경기 중인 다른 선수 뒤로 승용차와 택시가 뒤따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이날 경기에 배치된 통제 요원은 234명. 정확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건 경찰 35명뿐이었습니다. 통제요원과 안전삼각불 배치 간격 규정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. 이제 1차선에 오는 차를 막고 눈을 마주치고 2차선으로 유도하고요. 또 2차선에서 그 차를 다시 1차선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그렇게 막고 진행시킵니다. 다친 경기도체육회 소속 20대 선수는 이번 사고로 왼쪽 정강이가 부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. 한때 전국대회 우승까지 했었는데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운동하는 애가 운동선수 생활이 끝나면 뭐 안 되잖아요. 단지 그거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뭐. 경찰은 다친 선수의 진단명이 나오는 대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.